다음 8월 10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군내 코로나19 종합상황 전해드립니다. 육군 3포병여단이 지난 10일 5년차 이하 초급 부사관들의 직차별 임무 수행 능력과 복무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발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단은 매일 오후 6시 일과 이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스스로 세운 5가지 목표를 5년 안에 달성하자는 자기개발 1855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초급 부사관들은 미래지향적인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연대회에는 각 대대와 직할부대 심사를 거친 초급 부사관 15명이 출전했고 군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 보직과 부대 임무를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육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